그, 저, 가야 때, 가야 때 어떤 얘기하면 엄마가 촤 중얼중얼중얼 다 얘기해주고, 아, 고려 어디, 어디 때? 그러면, 아, 다 얘기 다 해주고. 송강사, 뭐, 신라, 백제, 뭐, 이 얘기하면 엄마가 다 해줘버려. 응? 엄마, 그러니까, 이륜시님은 엄마한테 나왔지만은, 전생에 이제 그 엄마와 같은 곳에서 다 이런 도량에서 학문을 하셨어요. 그 공부를 하셨던 사람이야, 엄마가. 그래서, 삼국유사를 쓰고,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 스님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계종에 있는 15,000명 되는 스님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성원 스님이 먼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요 아까 그 노래 들어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뭐 기다렸나 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노래를 부르듯이 이절 도량이 그래서 새롭게 복원이 쫙 되고 또이 절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원히 될수 있는 이런 절이 돼서 그리고 또 스님이 이제 박사가 빨리 돼서 이 닭이 알도 못 나는 닭이 알 낳게 한다고 하니까 이 여기 오면 모두가 다 사시 먹은 아줌마들 아들 난다고 하면 이리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못 낳아. 못 낳아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막그 대신에 어떻게 기술이 부려가지고 쌍둥이 많이 나와. 40이 쌍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키우냐고. 아이고, 이제 닭처럼 키우면 모르는지 마세요. 이게 40이 넘어서 어떻게 쌍둥이를 키우냐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 낳는 엄마가, 엄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 또, 이 여기가 또 아주 유명한 절이고, 또 이기 때문에 오늘 또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또 전하면서 저도 이제 이전 스님 이야기로서 끝을 맺고 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손자 손녀들이 전부 다 수능 시험에 만점 맞았다고 하면 이게 적극 내한테 알려줘야 돼. 만점 맞았다고. 그래서 그몇년 전에는 전라도 아이가 수능 시험에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어. 만점 맞았는데 서울 의대에 떨어졌어. 그게 뭐냐? 그 면접에서 떨어졌어. 만점짜리가 면접에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답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 걔가 이제 연대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연대에서 지금 뭐 박사 됐어. 교수 되고. 이렇게 되듯이 만점짜리도 떨어져. 만점짜리. 그러니까 일연 스님도 그 성과고시 봤을 때 일연 스님이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량에는 전부 만점 맞는 도량이 이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 법회를 하니까 더좀 떨려가지고 잘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방향이 무진장 대종사 스님, 암도 스님, 종범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은 이제 이 설법으로서 최고의 그 기지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설법을 하려면 누가 그래? 이제 설법을 좀잘좀 해가지고 명성 있는 그 설법자가 되라. 그래야 뭐 돈도 생긴다.
선생님 천복을 잘해야 이게 생긴대요. 아, 그는 내 생긴 거 이거 봐가지고 이거 생길 이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나올 그 옛날 같으면은 좀 이제 미륵보살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촤 이렇게 커야 그게 많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기니까 도저히 나는 포기한 사람이야. 나의 나이 처음부터 나는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무진장신님 보살들이여 말을 들어라 다 이렇게 하는데 아,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내가 또 흉 꾀꼬리처럼 흉내낸다고 할까봐 아, 지금 일체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슬프게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날 그 큰 스님들 앞에서 네? 큰 스님들 앞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내가 혼자 산에 가서는 잘합니다. 산에 가서는 저 바위들이여 저 나무들이여 산들이여 새야 내 노래를 들어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모인 데서는 말 못해. 왜냐면 큰 스님들이 했던 걸 흉내낼까봐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큰 스님들이 갔으니 이제 나도 한번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주의신님이 그날 조교사에서 안 만났으면 여기도 지금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교사에서 그 연꽃 축제 때 와서 주지신님하고 점심 먹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항상 거울 보면 거울을 보기가 싫어. 거울 앞에 내가 아, 저 그 분황사에 가면 원효스님 이렇게 진영이 있는데 참 원효스님 이 모습만 보면 참 아,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요소공주가 왔을 건데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아이고 거울 앞에 나는 있기가 싫어요. 아, 그런데 실은 이제 그 못생기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결심이 생겨. 내가 잘하는 거 못하지만서도 뭘 서냐 지금도 컴퓨터를 활수합니다. 컴퓨터. 지금도 컴퓨터를 하는데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번 컴퓨터 만져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이제 처음에 하는데 컴퓨터의 역사가 있어요. 뭐냐 처음에 타자를 친 사람들은 컴퓨터의 완전 도사야. 다. 그러다 처음에 뭐가 나왔느냐 286이 나와서 286이 나와서 컴퓨터 이만한 건데 아 기계가 잘못이나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386이 나와서 386이 나왔는데 386보다도 좀 더 그래 486이 나와서 486이 나와가지고 좀 더 지나가니까 586이 나와서 그리고 지금은 광케이블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 컴퓨터 역사 속에서 내가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컴퓨터 중독이 왔다. 나 컴퓨터 중독이야.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은 내가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 재미가. 그러면 네. 세상을 그 컴퓨터 하나에서 다 보신 네. 거잖아요. 아 나는 컴퓨터가 없으면은 부처님도 없어. 그래서 아니 이제 컴퓨터가 나와 함께 사는 하나의 방편이 돼버렸어요.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 그래서 지금 그 포항에 며칠 있다가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가버렸어. 그 컴퓨터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포항에 가서 3일이 있으니까 컴퓨터 고쳤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살아가는 나의 그 옛날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컴퓨터나 마찬가지.
이런 속에서 내가 이제 다시 컴퓨터 속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엄마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맨 거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컴퓨터라, 걔들은. 그래서 이거 뺏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시험 볼 때도 이거 들고 가면 거의 다 있으니까 마치는데 모든 것 다 볼펜 하나도 지금 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그 학교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거기 다 볼펜에 답이 다 있어. 애들이 다 지금 넣어버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다 살고 있어. 근데 우리 스님들은 컴퓨터를 잘 못 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세상에 사는 건가 이걸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선원사에서는 이제 간절히 부탁한 것은 법당을 다음에 만들 때는 의자로 만들. 좌식으로. 네, 의자로 하고 의자도 이렇게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하면 돼. 갖다 저 밀었다가 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앉고 저 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도 거의 다 의자로 바꿨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일본의 할머니들이 저리 오면 기어다녀. 기어다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불교도 이 변화가 시행이 되고 또 항상 여기도 일요법회.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이 이제 공휴일이 이제 비공짜예요. 공휴일인데 공휴일 날 법회를 최초로 근대 일본 시절에 시행했던 스님이 용성 스님입니다. 용성 스님은 일요일 날 그 서울 종로 3가에서 피아노도 쳤어. 그때 피아노도 그때 치고 노래도 부르고 또 공휴일 날 법회도 하고 신도들 보고도 그날 오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던 것이 오래 갔더라면 지금 한국 불교가 완전히 법회에 참여를 다 해서 일요일 날은 절에 가는 날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절에 초하루 보름. 그런데 초하루 날에는 본래 기도를 하라 이거야. 기도를 하고 보름 날도 기도하고 오늘 뭐 지장제일입니까? 예. 지장보살을 위해서